저희 이제 벡터하고 방향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벡터다. 이게 이제 디스턴스 through all 되어 있고요. 방향을 물어보는 게 지금 싱글 바디 체인 방향 리버스 올. 이건 반대로 바꾸는 거고, 이거는 애드 체인 하는 거고, 리체인 올, 전체를 다시 체인 선택하는 거고. 방향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는 어디 있대? 디스턴스 고스 디렉션스 됐고, 이건 포인트고. 방향 메시지가 여기 있나? 이거는 지금 벡터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001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Z 방향으로만 가는데, 그 값을 여기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요. 50이라고 하는 값을.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하게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평면에서 봤을 때 지금 Z 방향인데, X로 마이너스 방향. X로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뭐50 정도. 그 다음에 Y는 그대로고, Z로는, 50만큼. 그러면 X로 마이너스 50에, 정면 보기 했을 때, X로 마이너스 50에 Z로 50만큼. Y는 그대로 있고, 이 형태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향하는 방향이 X로 마이너스 50, X로 마이너스 50, 그리고 Z로 50, 그 위치로 방향 벡터 방향이 결정이 돼서 얘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Set Normal to Ch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체인 방향으로 하겠다. Each through 뭐 되어 있고, 이거는 Set C Pl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 평면의 Z 방향으로 다시 돌리겠다. 우리가 이제 원래 얘가 어떤 방향을 해서 아까 틀어져 있었는데, 그 방향을 Z 플러스 방향, 작업 평면의 플러스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이건 Select Vector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하는 직선이 있었을 때, 가령 직선을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 포인트 하나하고 여기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해서 선을 그려봤다.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얘가 돌출할 때이선 방향으로 돌출하겠다. 선택하시고 확인했을 때, 이 방향을 그 어떤 대상, 벡터 방향으로 얘를 하겠다 체크하면 얘를 향하는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방향에 해당하는 부분 보셨고요. 얘가 이제 약간 좀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이전 버전인데, 지금 X8 버전에서는 간략화해서 표현이 됐고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커팅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면까지만 커팅을 하겠다. 아까 이제 트림, 돌출, 보스 추가할 때도 특정한 면까지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얘도 그 면까지만 보스 추가할 건지, 뭐 그런 기능입니다. 일단은 면을 그려놓고 돌출할 때, 이 면을 선택하면 이 면까지만 돌출하겠다. 그 다음에 면 경사. 아까 경사를 줬는데, 경사를 줄때 양방향으로 경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자, 경사 부분을 체크했어요. 이렇게 체크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양쪽 방향으로 돌출하겠다라고 체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양쪽 방향 돌출했을 때 얘가 이 체인이 이루는 그 방향이 방향에 맞춰서 밑에 방향도 같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양쪽 방향이라고 체크를 하면, 이거를 양쪽 방향 체크하면 밑에 부분도 밑에 부분 드라프트 앵글 리버스, 리버스는 반대로 가는 거고, 띠놀 돼 있고,
되겠지? 이거 확장이 되는 스플릿 이거로 있으면 양방향. 이거라면 이제 한쪽으로만 되는 거고, 이거는 양쪽으로 경사지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양방향 경사를 줘서 위아래가 경사지게 할수 있다는 얘기고, 벽 두께라고 되어 있는데, 벽 두께는 돌출을 할때 두께를 줄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두께를 줄때 디렉션 1, 디렉션 2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방향, 파란 색깔로 된 방향, 이 방향을 두께를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두께를 줄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 2, 이게 바깥 되겠지, 안쪽이면. 그 다음 양쪽으로 하겠다. 양쪽으로 두께를 주겠다 하게 되면 이쪽은 이쪽에서 거리값을 줄수 있다는 얘기인데, 경사값을 체크를 끄고 보면 지금 안쪽에 그 두께값이고요. 이건 바깥쪽 두께값.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두께를 어떻게 줄 거냐. 얘를 가지고 축소 확대를 할수 있고요, 안쪽으로. 그 다음 얘를 가지고 확대 축소가 된다는 얘기죠. 두께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걸 두 개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윤곽 부분 끝단 경사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뭐냐면은 가령 자, 여기에다가 그 사각형 형태로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이 형태를 가지고 돌출을 하겠다. 솔리드 돌출을 체크하고 확인하게 되면 돌출하는데, 이때 이제 벽 두께를 주게 되면은 벽 두께를 내가 뭐 20을 주겠다. 이렇게 벽 두께를 줬어요. 20, 20, 20, 30, 40, 50. 이렇게 줬다. 자, 줬고, 이제 경사를 주겠다라 해서 5도만큼 경사를 줬는데, 경사를 줬습니다. 줬는데, 이 끝단 부분은 지금 경사가 적용이 안 되고, 스테이트로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끝단도 경사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경사에서 여기에서 드라프트 엔드 끝단 경사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게 되면 적용이 됐나? 스프리트 체크했고 엔터를 쳐야 되나? 체인 작업 돌출될 체인 선택했고 아, 얘는 끝내버렸네요. 다시 언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출했을 때, 자, 돌출하는 과정에서 이 끝단에도 경사를 주겠다 체크하면 이 끝단 부분이 경사가 주어지는 건데 경사 방향이 지금 잘안 봤나 보네요. 경사가 안 주어지는 것 같은데 돌출. 돌출해서 여기서 리버스 됐고 각도 됐고 띤 딜렉션 이 양쪽으로 해야 될까? 양쪽으로 해서 25만큼 줬을까? 25에 25 정도 줬을 때 자, 주고 그다음 끝단 부분을 경사를 주겠다라고 체크하고 하게 되면 재생성. 지금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움직이네. 이 면이 경사가 주어지는 건데 다시 선을 하나만 그려볼까요? 이게 그려놓고 자, 얘를 가지고 돌출하겠다. 솔리드 돌출해서 체인 선택하고 자, 벽 두께를 줘서 이렇게 돌출했을 때, 이 끝단 부분에다가도 경사를 주는 기능이 이거든요? 딱 미리 보기가 돼야 되는데, 미리 보기가 바로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맞을 것 같은데 확인. 두께 100. 하여튼 이 끝단을 경사를 주는 기능이에요. 특별한 별건 없는데 일단은 이게 좀 잘 안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